이야, 집에서 만든 식혜 나왔네. 맛있겠다. 식어가면 식혜를 왜 이렇게. 아, 최고. 아, 너무 맛있어. 저. 만들어서 드시니까. 식혜 먹으면서 사진 보자. 아, 있었어, 사진이요? 좋은다고 해. 좋은다고 이게 사진을 찾아주셨더라고요. 너 이거 봐, 이 사진 어떻게, 봐라. 이거 어떻게. 아, 이거 어떻게 찾았대? 응? 이건 누가 아빠냐? 이거? 너야, 너야 할아버지. 할아버지 같은데? 85년 전 사진이야. 어머, 이런 거. 할아버지가 옷을 훨씬 잘 입으셨네. 이게 거의 거기 큰 집이구나. 계신이. 야, 요즘 결혼시켜보면 이렇게 가족 사진 이렇게 많이 안 찍어. 막내 이모 결혼식. 이게 몇 년도예요? 92, 3년도 됐겠다. 형 있겠네, 그러면. 어디 있어? 저 기한이 형이야? 그냥 장난꾸러기 저기. 아유. 집중을 못 하더라, 저때도. 네, 엄마랑 아빠. 니네 엄마 이쁘다. 응. 이때 엄마 좋네. 여기 언니 엄마, 너네 아빠. 어머. 어머니죠? 어머머머머. 어머머머. 아, 아버지 닮았구나. 다 너무 젊다. 진짜 말이야. 약간 부모님이 지금 제 나이 때 사진을 보거나 그러면 기분이 좀 약간 묘하고 이상하지 않아요? 이상해. 느낌. 이상하지. 진짜 이상해요. 네, 엄마 이뻤다. 어머니 진짜 미인이셔. 그러니까. 마냥 뭐 신기하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좀 알았어요. 네. 아, 우리 엄마도 이렇게 젊었구나. 왜냐면 보니까 이쁘더라고. 기분이 좀 그러네요. 나는. 왜? 아니 좀 뭔가 L인데요 느낌이. 나도 그래. 응. 그럼 옛날 거 보면 그렇잖아. L이네. 아, 나도 그래. 난 네 아빠하고 단둘이. 고모는 동생이시니까 또. 내가 네 아빠를 밥을 한 번도 차려줘보고 같이 밥 먹어본 적이 없어, 기억에. 근데 네가 이렇게 와서 딱 저거니까는. 근데 네가 이렇게 와서 딱 저거니까는.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어, 있길. 애려. 남동생 차려준 마음으로 차려준 것 같아. 근데 아버지랑 또 닮았으니까. 그럼. 만감이 교차하시겠지.